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은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은 절대 평범하지 않죠. 더불당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여덟 번째 해왔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선거 부정이 더 심해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거를 부정을 한다는 것은 배움이 많지 않더라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보통 사람들의 이런 양심에 미려볼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거 부정을 기획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회찬이 이야기하듯이 좌파 장기 집권 30년 50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처럼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할 생각을 일찍부터 한 것이고 그것을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역사상 가장 화끈한 사전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34에서 35%의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겁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앞에서 한 번 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총선 빼고 이 차이값 그래프는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예, 부정선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대선, 지방선거, 4.15 총선 모든 선거를 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역대 선거 중에서도 엄청나게 조작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던 2021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값을 낮췄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기초의원선거, 도의회의 광역의회 의원선거 다 조작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사악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극단적인 형태로 여러분들 간 세력이 대한민국의 지금 부정선거를 밀어붙이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력 뒤에는 언론계, 대법관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주 깊숙이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건대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대규모의 가짜 사전투표율 발표와 가짜 사전투표 투표자 수 확보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대해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진교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절반이 진짜고 절반이 선관위가 이런 보태준 가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란 부분을 이것을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의 확보나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더불당 지하에서 장기 혹은 영구 일당 지배체제를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이러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방송을 좌익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탈취하게 되면 이런 방송 자체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도 부정성을 막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키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 소수기 때문에 탄압을 해가지고 그냥 해체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감방에 보내든지 그런 수를 쓰겠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총력을 기울여가 여러분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께서도 내 문제다 생각하시고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내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런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라가 경쟁력을 현저하게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철두철미하게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고단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들의 견제를 받지 않고 권력을 여러분들 그렇게 남용하게 되면은 규제가 늘고 모든 부분들에서 뭡니까 비용이 증가해 가지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당장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 적자로 돌 겁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뭡니까 우리가 살 겁니까? 그럼 그다음에 여러분 화폐를 여러분 찍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될 것이고 그럼 그다음에 뭐죠? 예, 화폐 가치가 추락할 거 아닙니까?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야 엔화도 갖고 있고 유로화도 갖고 있고 달러화도 갖고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 결승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저의 이 같은 외침이 묵살되고 국힘이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침묵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면은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대패할 겁니다. 대패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번에 이름 확인한 겁니다. 예, 눈 딱 감고 조작하는 거다. 돼지 개들은 절대 반항하지 못할 것이고 윤석열 입 못 열 것이고 국힘당 끽소리 못할 것이다. 그러니 40% 조작하는 60% 조작하는 80% 조작하는 관계 나이다 이야기죠. 개헌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더 빨리 이름도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에서 뭡니까? 결과를 선관위가 더블당이 여러분들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겁니까? 모든 국민들이 착 여러분들 깔아앉을 겁니다. 그냥 엎드릴 겁니다. 입 다 다물겠죠. 예. 저는 방송 중지할 거고 외국에 나가버리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나라가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윤석열 체제 하에서도 이 방송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추천 동영상은 제로고 그냥 구독자 빼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여러분들 이익은 크고 현실화되지 않은 현재화되지 않은 비용은 먼 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 즐겁게 지낼 가능성이 있죠. 한국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들은 다 게을러졌고 체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대부분 다 망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항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우익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많이 부패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걸 너무나 등한히 했던 겁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좀 국힘을 들어가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랬습니다. 아무도 나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다음 한 자리 더 해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규칙이나 법규나 없고 자기 마음에 들자면 다 뒤엎고 역공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크리넥스처럼 여러분들 해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이 다 실패한 겁니다. 후손들 교육에. 근래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후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킨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이 야간 순찰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뭡니까 정성을 들여서 전투에 임하는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많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참정권이 뭐 반명해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5000년 역사 전편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한 5-60년 정도 자유인으로 산 거니까 뭐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면은 뭐 지금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도 많이 쏟아가지고 예, 뭐 한번 지켜보고 방송에서 안 다뤘는데 한번 돌아가는 걸 보고 내일은 의미가 있으면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 갖고 노는 거죠. 바보 천치니까 국민들이.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뭐 여러분께서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힘을 좀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좀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통사죠 통사. 통사가 참 어렵습니다. 고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현대사까지를 다룬 좀 묵직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